이 책에서는 이제 부자들이 말하는 성투자 원칙, 투자 원칙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투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삶의 어떤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냥 성공하는 사람의 마인드는 이것이다 라는 식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자들이 말하는 성공 투자 원칙 첫 번째, 남 탓을 하지 않는다. 요걸 꼭첫 번째로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 뭐 지금도 가끔 그렇지만 뭔가 잘못되면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건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증권 TV 방송에서 종목 추천을 했어. 네. 예, 종목 추천을 했는데 그 종목을 내가 샀어요. 그런데 내가 사가지고 손실이 나가지고 손절을 했는데 자 거기에서 방통 TV에서 종목 추천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남 탓인데, 결국에는 산 사람은 내가 클릭을 해서 산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최종적인 매수 결정을 한건나 자신인데, 내돈 나간 예.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움직여서 산 건데, 결국에는 그렇게 손해를 봤을 때남 탓을 하게 되면 다음에 또 그런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남 탓을 하게 되고 주변에 다른 원인을 찾아서 그 탓을 하게 되면 자기 발전이 없는 게 문제죠.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미련을 버릴 줄 안다. 이 어떤 의미로 이런 게 나온 건가요? 그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잘알 거예요. 네. 손절을 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 정말 우리 사람 마음이 이제 본전 심리라는 게 있죠. 1% 손해를 보더라도 본전이 오면 팔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잘못 샀다고 판단했을 때 빨리 쳐내는 거. 사실 저도 제일 힘든 게뭐 종목 고르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손절을 하는 게 저도 정말 힘들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내가 한 종목을 골랐는데 그건 떨어지고 다른 게 올라갈 때, 이게 조금만 기다리면 이게 올라갈 거야라고 믿었는데 그게 더 떨어질 때 상대적 박탈감까지 겹치면서 심한 좌절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빨리 이거를 털어내고 더 좋은 데서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 손해를 보고 있는 데서 내가 꼭 본전을 찾고 가겠어 이런 마인드로 접근했을 때뭐한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저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뭐가 떠오르냐면 연애가 떠오르네. 연애도 비슷한데 사귀다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깨는 게 이득이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빨리 손절을 치는 게. 네. 그리고 요걸 이제 또 다르게 얘기하면, 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사귀어보는 게 좋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 깨고 또 사귀어보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주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한 종목에 너무 목매고 있는 것보다는 살수 있는 주식 너무 많잖아요. 다른 가능성을 또 찾아보는 것도 훨씬 더 유리하기도 하고. 아무튼 요 얘기를 들으니까 또 연애 얘기가 또 떠올라서. 그다음에 부자들이 말하는 성공 투자 원칙 세 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이 비교도 또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거든요. 예. 그렇죠. 주식 투자도 그렇고 뭐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남이 뭘 사가지고 돈 벌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아 나는 뭐 했지? 왜 내가 산 종목은 떨어지는데 제건 계속 올라?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살려고 했는데 내건 떨어지고 내가 살려고 했던 다른 종목은 왜 오르지? 그때 이제 느끼는 또 상대 박탈감이 엄청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비교를 하지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러면 왜 이런 선택을 했고 나는 왜 행동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나서 반성을 하고 나서 그냥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남과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나 자신은 무한히 작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비교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것을 본 사람, 더큰 것과 비교를 하지 더 작은 것하고는 비교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스스로 이제 더 작아지거나 비참하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이제 더안 좋은 거는 대아파리즘이 생겨났을 때, 그런 마인드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사실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음도 가지지 말고 오로지 나는 내 앞에 주어진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내 투자에만 신경을 쓴다. 그리고 내 투자가 결과가 안 좋을 때는 왜 결과가 안 좋은지를 스스로 반성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복기를 해보면서 다음에 또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남과 비교하는 거는 절대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참 이게 사람이 참 힘들긴 힘듭니다. 예. 사실 그래서 사실 투자도 뭐 운이 좋아서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죠. 주식 투자에는 항상. 네. 저는 그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해서 운 좋게 수익을 내고 나면 그다음부터 자신감이 붙는데, 점점 이제 그 운빨은 떨어지고 많이 할수록 계속 손해를 보는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계속 수익이 잘 나더라.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종목 개발 발굴을 많이 했으며,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고, 뭐 책을 읽는 것 자체도
이제 어떻게 본다면 하나의 노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책도 보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또 여러 가지 정보도 취합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해보고 그런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또 그런 과정을 다 무시한 채 결과를 계속 좋은 결과만 내려다 보니까 오히려 또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네, 그런 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거는 좀 투자 전략으로서의 어떤 원칙일 것 같은데요. 일단 남들과 반대로 간다. 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뜻이죠 이게? 나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격언 중에 하나가 대중과 반대로 가라는 말이 있죠. 예. 근데 물론 이제 대중과 반대로 가는 시기를 얼마나 이제 잘 잡느냐 이런 그게 중요한데 뭐 대표적으로 2017년도에 뭐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주변에서 비트코인 한다 했는데 이제 그 뭐 비트코인이 뭐냐 그런 거 안 해라고 하다가 모든 사람들 온 뉴스가 비트코인으로 도배가 되고 이제 온 식당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비트코인 얘기만 할 때 네. 그때가 사실은 끝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남들이 모르는 몰려갈 때 빠져나올 줄 알아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가 맞다고 하고 갈 때 나는 좀 한 번 더 반성해보면서 이 길이 아닌 게 아닐까. 예, 근데 사실 또 최근에 지수가 22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2100선에서 조정받고 있는데 1900을 넘어갈 때부터 우리나라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그 인버스를 그렇게 많이 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매수 상이 항상 보면 인버스였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인버스를 그렇게 많이 사고 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이 사고 있다. 인버스가 주식이 떨어지면 이득을 보는. 그렇죠. 떨어지면 그렇죠. 이득을 보는. 그 지수가 떨어지면 이득을 보는 건데 또 인버스만 사는 게 아니라 곱버스라고 해서 지수가 떨어지면 두 배 수익이 나는 그런 상품. 반대로 그러면은 리스크도 두 배인 거예요. 네, 그렇죠. 왜? 지수가 올라가면 두 배로 떨어지는 건데 그렇게 많이 사더라고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네, 그렇죠. 하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지수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갔죠. 근데 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또 투자 팁도 하나 드리면은 사실 그 HTS에 보면은 그 매매 주체별 매매 동향이 다 조회가 돼요 기간별로. HTS가 홈 트레이딩 시스템. 네,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는 모바일로 하니까 이제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MTS라고 또 따로 부르더라고요. MTS. 예. 네. 이제 제 책에도 실어놨지만 그거를 꼭 활용을 해야 되는 게 그걸로 다 조회를 하면은 나오는데 5월 말쯤에 외국인들이 네.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이제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 많이 샀어요. 그리고 개미들은 인버스를 많이 샀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한 달 정도 지난 지금에 왔을 때 한번 결과를 보면은 개미들이 많이 판 게 많이 올라가고 개미들이 산 게 안 올랐다는 거죠. 많이.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대중과 남들과 반대로 간다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이용을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다음에 다음 항목으로는 1등을 산다. 가장 확실하다는 거죠.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거를 선택하자.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를 때 내가 물론 어떤 분야에 대해서 바삭한 지식이 있고 내가 투자 공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일가견이 있다. 그러면은 뭐 굳이 1등은 안 골라도 되지만 근데 내가 아직도 뭔가 불안하고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1등을 사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주식이 폭락했을 때 네. 물론 1등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지만 근데 안 오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때 그 저점에서.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은 좀 더 넓혀보면 이 1등이라는 게 물론 우리나라 전체 1등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어떤 주식으로 따지면 하나의 대표 업종 1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를, 분야의 그렇죠. 1등. 그 분야의 네. 1등.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따지면은 뭐 이제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쪽에서 1등이다. 그러면은 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을 꼽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1등을 산다. 그리고 헬스케어가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니까 헬스케어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을 샀겠죠. 그러면은 뭐 지금 많은 수익이 났을 거고요. 아니면은 지금 비대면 언택트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온라인 서비스 중에서 가장 큰 회사인 네이버나 카카오 둘 중에 하나만 골랐어도 지금 뭐 몇 달 동안 두 배는 수익 났을 거고 지금은 1등을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슈퍼스타 경제라고 해서 이제 이미 슈퍼스타 경제 시대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슈퍼스타 경제가 뭐냐 1등 기업이 모든 걸 다 해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이제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 사회가 아닐 때는 우리 동네에 A라는 상점이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까지 다른 동네에서 물건을 사러 오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그 동네에는 그냥 B라는 상점이 좀 규모가 작아도 어느 정도 그 동네 수요를 충족시켰지만 온라인 사회가 되면서 우리 동네 A 상점이 물건을 싸게 팔고 온라인으로 파니까 B 동네 사람들까지 A 동네에서 온라인으로 다 주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B 동네 상점은 많은 거고 그런 식으로 A가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아마존이 가장 큰 회사로서 지금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중국에는 알리바바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는 뭐 네이버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독점이 점점 강화되고 그렇게 강화되면서 돈도 더 많은 돈을 빨아들인다는 거죠. 많은 분야에서. 그리고 다음 항목. 아 저는 요거는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고 예, 이건 그냥 인생의 진리인 것 같아요. 네. 시간에 투자한다. 시간이 돈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생각보다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버는 이유 자체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 운영하는 채널 제목 이제 타이틀 자체가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제적 자유라는 게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이 많다는 의미를 떠나가지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시간이 없으면은 그걸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더라도 어떻게 시간을 좀 더 내가 확보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 근데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자꾸 하라는 게 또 시간에 투자한다는 게 이제 복리의 마법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들 시간에 투자를 하면서 또 돈을 벌고 나중에는 이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 시간이 돈이라는 개념을 저는 그걸로 많이 비유를 해요. 출퇴근을 비교를 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없어요. 맞아요. 저 돈이 없기 때문에 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거든요. 아, 그 정말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9호선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죽습니다. 거기서는 진짜 숨만 쉬고 있으면 그 할 게 다 한 거예요. 거기서 그냥 숨만 쉬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기사님도 하나 불러가지고 이렇게 커피잔 들고 기생충에서처럼 커피가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막 그렇게 하면은 무슨 이득이 생기냐면 물론 출퇴근 시간에 아무래도 차가 막히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한두 시간 똑같이 걸려요. 그 대신에 제가 지하철 9호선을 타면 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숨만 쉬어야 되는데 돈이 많아서 기사님도 고용하고 고급차를 타면은 그 시간 동안 책도 볼 수 있고 뭔가 다른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또 투자와 더 연결되는 게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는 이제 직주근접이라는 게 있죠. 아, 직주근접 무슨 말이죠, 이게? 직장과 가까울수록 좋다. 아. 직장 일자리가 많은 곳에 집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사실 강남에 집값이 오른 이유 뭐 판교도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많으니까. 판교가 집값이 말이죠. 네.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좋은 직장들이 많은 곳에 있는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집 가까운 데 살고 직장 가까운 데 살고 싶어 하니까 그렇죠. 그 주변이. 예. 그만큼 집을 능력이 되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퇴근하고 10분, 20분 만에 집에 가. 그러면은 남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출퇴근 지하철에서 꽉 끼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뭐 여가 생활을 한두 시간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가 아껴 쓰는과 동시에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나눠보내니까 그냥 시간뿐만이 아니라 시 공간 자체가 돈이네요. 그렇죠. 예. 아 이거 진짜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투자나 비즈니스 얘기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진짜 1분 1초가 아깝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은 정말 열심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회 초년생들도 그렇고 이제 금전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대중교통을 타면서 이제 몸테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몸으로 이제 부딪히면서 어느 정도 종잣돈을 모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어느 단계 이상 간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시간에 많은 돈을 쓰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돈으로 시간을 사서 이제 또 거기에 또 다른 투자에 그렇죠. 공부를 하니까 더 빨리 예, 더 효율이 잘 나오는 네. 데다가 시간을 쓸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시간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이 중에서 주린이 분들께 이제 주식 투자 초보 분들께 네.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시면은 요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라 하시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남 탓을 하지 마라. 남 탓하지 마라. 모든 책임은 다 네 책임이다. 그러니까 제가 저도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종목 언급을 거의 하진 않아요. 근데 가끔씩 어쩔 수 없이 어떤 산업에 대한 이야기나 그렇죠. 어떤 꿀팁을 이야기해 드리려다 보면은 예시 종목인. 근데 예시 종목도 제가 아무거나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전망이 좀 좋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야기했는데
뭐 그런 종목들이 결과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결과가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뭐 고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하는 말은 결정은 당신이 한 거다. 물론 나는 이야기를 해줬을 뿐이고, 그럼 실패하더라도 결정은 당신이 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 결정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그러니까 그게 손해를 보던 이익을 보던 그것은 자기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스스로 해야지 그 다음 더 나은 발전이 있다. 그래서 절대 남 탓하지 말고, 그러니까 남 덕 하는 거 좋지만 남 덕도 아니고 남 탓도 아니고 모든 것은 다 당신 탓이다. 당신 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부자가 되는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빈자가 되는 마인드, 실패하는 마인드에는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